저는 그 영양제는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인데요. 어, 왜냐하면 제가 책에도 썼는데 제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요. 예, 갑상선이 안 좋아서 쉽게 피로를 느끼고 이제 온몸에 통증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고 번아웃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또 좀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또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먹는 거를 항상 끼니마다 충분하게 먹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양소를 항상 좀 많이 먹는 편이긴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그럼 만약 아플까봐 온다는 건 아직 아프진 않은 거잖아요. 어, 그렇죠. 어떤 걸 해주세요? 네. 이런 경우죠. 네. 역치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통증이 있는 경우. 아~ 어.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물리치료로도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사 말고도 네, 네. 좀 기계 같은 게 있어요. 네, 네. 그럼 그 기계만 해드려도 이제 통증이 확 줄어드니까 그런 걸 미리 받으신 게 사실 좋죠. 왜냐하면 조금 네. 더 있으면 이제 통증이 커지니까. 네. 이제 통증이 안 느껴진다고 없는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느껴지지 않을 뿐인 거지? 느껴진다는 거는 이제 역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지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통증은 누구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진찰해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진찰해보면은 어느 정도 통증이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진찰해서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못 느끼는 거는 역치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이후에는 역치를 지나면 당연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신경 노화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우리가 네. 보통 이제 근데 늙으면은 되돌아가지 못하잖아요. 네, 신경 노화는 관리를 잘하면 되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신경 노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양적인 부분을 보충해주면 신경세포가 튼튼해지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운동이에요. 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몸통증, 마음통증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몸은 당연히 운동을 하면 좋아지잖아요. 예, 근육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탄력도 붙고 그런데 네. 뇌과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이 머리에 어떤 그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그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네.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수록 편도체의 불안정성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정신과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뭐 파킨슨이나 이제 그 뇌 쪽에 질환이 안 좋으신 분들도 네. 치료 방법이 약보다 운동이 더 좋다고 하거든요. 결국엔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을 건강해주는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간단하게는 걷기 운동, 그다음에 이제 뭐 달리기 이런 거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설거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좋다고 해요. 설거지, 그다음에 글쓰기, 네. 네, 그런 것도 다 편도체 안정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어쨌든 몸을 움직여주면 일단 좋다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통증이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실 때 너무 이 마음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몸을 써가지고 계속 안정화를 시켜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명상 같은 것도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네. 몸을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 영양을 말씀하셨으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챙겨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적절한 영양제 섭취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나요? 네. 영양제라고 하면 보통 비타민하고 미네랄, 무기질 이런 건데 우리 몸이 이제 전체적인 대사가 돌아갈 때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는 주요한 3대 영양소지만 그것을 뭐 몸의 어떤 구성성분으로 다 몸에 각각 이렇게 운반을 하고 이렇게 조효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이랑 미네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섭취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네, 그 음식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뭐 한 50년 전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얻을 수 있는 어떤 영양분이 네. 현재에는 보통 10개에서 20개 먹어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대기질이나 토양의 어떤 그 상태가 나빠지고 네. 그만큼 이제 음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예전만큼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지지 못하고 우리 현대인들은 사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잖아요. 예전보다 네. 더 많이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음식은 그만큼 받쳐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제를 드실 수밖에 없고 충분히 좀 드셔주는 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흡수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선생님께서는 통증이 역치를 아직 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예방 차원에서 일부러 챙겨 먹는 뭐 영양 성분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사실 저는 그 영양제는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책에도 썼는데 제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요. 예, 갑상선이 안 좋아서 쉽게 피로를 느끼고 이제 온몸에 통증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고 네. 번아웃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또 좀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또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먹는 거를 항상 끼니마다 충분하게 먹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영양소를 항상 좀 많이 먹는 편이긴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내가 이런 통증의 역치를 좀 높이고 싶어가지고 좀 챙겨 먹고 싶다 하면 어떤 영양성분이 들어간 걸 먹으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비타민 네. B군, 네. C군, D군 이런 거는 꼭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종합 비타민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한데
예, 종류는 많은데 사실 각각의 함유량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종합 비타민 하나 드시면 네. B군하고 C군하고 D는 좀 따로 드시는 걸 제가 권장해 드리는데 네. 비타민 C도 보통 요즘에 이제 그 봉투 형태로 3000mg짜리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거 보통 한 개에서 세 개 정도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B군도 이제 뭐 그 활성 비타민 B군 이렇게 가지고 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걸 또 따로 드시는 게 좋고 그래서 사실 영양제를 좀 챙겨 먹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네. 우리가 잘 까먹기도 하고 그쵸.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좀 드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비타민을 챙겨 드신다니까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권장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영양 그 제 성분표를 보면은 뭐 이 비타민 C가 뭐 하루 권장량에 뭐 몇백 프로 들어있다라고 표시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권장량은 이제 최소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면 그 권장량만큼 먹으면 되는 건가요, 그냥? 일단 네. 권장량은 네. 진짜 그 우리가 그 먹어야 되는 그 최소한의 양은 맞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C를 네. 뭐 1000g 정도 이제 권장을 한다고 치면은 네. 그게 1000mg이 우리 몸에 들어서 다 흡수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권장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비타민 B군, B1을 뭐 100mg을 권장한다고 해서 네. 그걸 먹었다고 해서 100이 다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얼마나 흡수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마다 맞아요? 다르고 어떤 그 몸의 환경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려면 또 뭐 위산도 나와야 되고 또 네.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또 위산이 적은 분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는 분들은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양제가 이제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계속 변하는 거예요. 비타민 C도 그래서 처음에는 가루가 나왔지만 네, 네. 그 이후에는 흡수가 잘 되는 리포조말 비타민 C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비타민 C를 콩 단백질로 하나 더 엮어가지고 오래도록 또 유지돼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도록 만든 거고 네. 또 그거를 떠나서 또 현재 또 만들고 있는 또 아타민 C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바로 또 흡수가 되게 더 잘 되게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영양제는 종류는 이제 이미 다 나와 있지만 점점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그게 좀 관건이기도 하고 네. 좋은 영양제라는 건 흡수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 좋은 영양제 100ml 먹는 거랑 그냥 질이 별로 안 좋은 영양제 100ml 먹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고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럼 그거는 이제 딱 먹으면은 내가 좋아진 게 느껴지는 건가요? 지금 이 영양제를 먹었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죠? 보통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영양제를 먹고 안 먹었을 때 차이가 일단 일을 했을 때 지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먹었을 때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 이제 막 그 전체적으로 좀 집중이 잘 되고 좀 눈이 환해진다든지 네. 이런 기능 좀 느낌이 있거든요. 아. 예. 그런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확실히. 느낌이 있어야지 효과가 나한테 있는 거다. 예. 그냥 먹었는데 먹는가 만가 이런 거는 효과를 못 느끼는 거네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용성인 네. 경우에는 네. 바로 느낌이 오고 좀 지용성이 이런 거는 조금 느낌이 좀 덜할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이제 개개인마다 좀 느끼는 건 다르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네, 영양제를 먹었을 때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